와. Good. Amazing. Good. Yes. Yeah. 안녕하세요, 비키 팬 여러분. 최 다니엘, 김세정, 남유수입니다. 유독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갔던 마음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인데요. 네, 마음이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웹툰 편집부죠. 웹툰 편집부 많은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그리고 사원들까지 모두의 우당탕탕 사원 라이프까지도 보실 수 있는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부 사장 같은 느낌이죠. 부 오너, 세컨 오너 뭐 그런 이런 느낌? 마음, 우선 온 마음이란 역을 맡고 있고요. 숯 같은 친구입니다. 숯? 어디서 바람만 불어오면 불씨가 아주 잔뜩 피어오르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는 구준영이라는 캐릭터를 맡은 남윤수인데요. 저는 수직! 수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수직 상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야기! 왜냐면 저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전체적인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이야기 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도 그랬어. 아마 돌이켜 보시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드라마라서요. 꿈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직장 오피스 라이프를 봤을 때에도 공감 갈 만한 내용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즉흥 여행 떠나기. 네, 근데 그 즉흥 여행이 뭐 해외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골집일 수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걸로 확 떠나버리는 그런 편이에요. 번아웃이라는 거를 정의를 잘 모르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혼자만의 이제 내가 어떤 게 문제인 것 같고 뭐가 힘든 것인지 이런 것도 잘 스스로도 잘 알아야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뭐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쉬는 건 여러분이 산책을 가든 집에 있는 강아지와 놀든 친구를 만나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게임을 할 때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있고 뭐 쇼핑을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번아웃이라고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즐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좀 뭐 회사 한번 가고 싶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거 좋아해요. 남은 거 가져간다? 알아? 알죠. 날짜 시간 지나면 바로 폐기돼서 가져가요. 맛있어요. 편의점 사장님의 꿈? 사장은 안 돼. 직원을 해야 돼. 사장은 다 책임져야 되잖아. 저는 요즘 들어 좀 든 생각인데 분식집 사장님 해보고 싶어요. 근데 좀 거창한 그런 분식집 아니고 초등학교나 이런 이제 초중고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한 분식집인데 왜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사 먹고 엄마 사다 드리고 아니면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이렇게 여러 단골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식집을 해서 나이가 들고도 다시 기억에 날 수 있는 그런 분식집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일도 처음부터 안 했고 완전 처음부터 하고 싶고 이제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구 디자이너 아니면은 건물 같은 디자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왜냐면 너무 건물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공간도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 일단 자신감 넘치는 애 제일 꽂혔고요. 나다. 나다라는 이름 예쁘잖아요. 김나다. 아, 나다. 나다. I am. 네, I am. 아. 이게 한국에서는 I am이란 뜻인데 나다. 너 이름 뭐야?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너 이름이 뭐야? 나다. 네. 그리고 뭔가 예술적이지 않나요?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가 있어요. 이야. 그러네요. 김나다. 나다. ABC가 다 들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한 글자씩 다 따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자. 예술적인 자신감 넘치는
다정, 다감 이렇게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자다. 예자다. 저는 김봉다리로 지었습니다. 네. 그 어떤 예술적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자기한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더라고요. 박봉달은 아니에요. 왜? 야, 좀 한국적인 거라고 해서 기억 김. 김봉달. 네, 자신감 넘치는 거. 첫 번째 김. 네, 이지방 느낌이죠. 네, 김. 이걸 다정다감은 봉달아 이렇게 하죠. 네. 봉달이? 네, 봉달이. 김 나다. 따다. 좋습니다. 원너? 원내. 원내. 곽장수. 근데 진짜. 저는 아직 성을 안 적었어요. 다들 자신감은 어떨까? 성은 주원내. 주원내신데요. 주셨어? 네, 오다 주셨다. 아~ 네, 이런 뜻으로 또 이게 뭐야? 주원내. 오다 주원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름 같잖아요. 원내. 약간 춘드는 느낌 강하다. 그렇죠, 그렇죠. 주원내. 원내도 되고 원내도 예쁠 것 같아. 원내. 장목동으로 했습니다. 네, 길장 나무목. 큰 나무죠. 예, 고전 우리 고전이 아니고 이제 동화에 보면 잭과 콩나무란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뻗어서 예, 올라가서 거인을 만나고 산전수전을 겪고 성장한 예, 그 약간 무뚝뚝하고 그런 츤데레 같고 아무 말이 없는 나무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늘을 주는 아 예. 그래서 또 여기 또 목동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이게 장목동이로 예. 곽 참순입니다. 참순 씨. 네, 곽 들으면 이제 묵뚝뚝할 것 같은 느낌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곽. 곽. 어쩌라고 곽. 이런. 네, 묵뚝뚝할 것 같고 이제. 곽 누구? 참 듣자마자 아, 참 착하게 생겼네. 이제 참 순하게 생겼네. 막 참 뭐 츤데레 같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효과 느낌이 있으니까 참 츤데레 같네. 세심함. 세심함 이제 순을 넣는데 좀 순하게 생긴 좀 세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해서 곽 참순. 참 순하게 생겼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곽 참 순하게 생겼네. 그지 그지. 네. 곽 참순. 와. 야 바로고 뭐야. 바로고. 뭐 바로고고식이냐? 아니 이름만 봐도 로고씨 되게 아, 유니크해 보이지 않나요? 아 로고 하니까 괜찮네. 로고씨. 아, 근데 나... 래퍼 중에 로꼬씨도 있어요. 아 있지 있지. 근데 즉흥적이고 뭔가 아, 바로 고하시죠? 이런 느낌으로 아 그냥 바로 이끌 수 있는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선두주자 같은 느낌으로 바로고씨. 아 약간 외국 뉘앙스 약간 Let's get it. Yeah, Let's get it 같은 느낌. 네 이름 뭐야? Let's get it. Let's get it. My name is Let's get it. 바로 go. Okay, buddy. Yeah. Good, good. Good, good. 아, 네, 저는 저는 유송장입니다. 네, 이건 약간 즉흥에서 나왔고요. 아주 즉흥적이고 유니크하고 유니크하죠. 네. 차라리 배씨 하시죠, 배씨. 배송장? 네, 배송시켜준다고. 아, 즉흥적으로. 제노르다? 네, 이제 즉흥적인 거를 생각하면 갑자기 놀 수도 있고. 아, 야, 질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질시가 어디 있어? 질시가 어디 있어? 야,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 야시야 될지 야시. 뭐 초딩 야놀다. 야놀다 어디 있냐? 질시. 아예 있어요, 진짜 질시. 질시가 있다고? 예. 네. 그거 그 내 그 때 먹어서 하면 있어요, 진짜. 질시. 아. 유성자? 왜 누구야? My name is 성자. 자, 이거 누구 음악이야? 유성? 저희 셋의 오피스 성장기도 궁금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진짜 멋진 케미들이 많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수많은 케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오늘의 웹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비키 팬 여러분! 저희 드라마 오늘의 웹툰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See you on 비키!